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디월트 충전 드릴 드라이버 DCD791D2입니다. 제품 구성은 플라스틱 케이스 본체, 설명서, 벨트 클립, 그리고 충전기 2A 배터리 2개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직구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110V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99불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배송비가 약 20불 정도 나왔으니까 약 119불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약 한 26만원, 27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모델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품 모델명은 숫자 뒤에 붙어 있는 것이 C2, P2, M2, D2, L2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C2는 충전기랑 1.5A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으면 C2, 2A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으면 D2, 물론 충전기는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L2는 3A 배터리 두 개, M2는 4A 배터리 두 개, P2는 5A 배터리 두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어2를 구매하시면 숫자 뒤에 B만 붙어 있게 됩니다. 제품 재원을 보시겠습니다. 이 제품은 속도가 1단과 2단으로 조정이 됩니다. 1단은 무브와 회전수가 550rpm, 2단은 2000rpm이 되겠습니다. 최대 토크는 70Nm, 무게는 1.1kg, 비트 홀더 규격은 1.5mm부터 13mm까지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척은 금속 재질입니다. 최대 작업 능력은 목재 40mm, 금속 13m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2세대 브러시리스 제품인데요. 기존 제품 DCD790보다 30% 출력이 증가되었다고 공식 사이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브러시 제품 대비 브러시리스 제품이 57% 사용시간이 증가됐고, 브러시리스 제품보다 2세대 브러시리스는 30%가 출력이 증가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컴팩트 디자인이고 좁은 공간 작업에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품의 길이는 전면에서 후면까지 약 180mm가 조금 안 되고요. 제품 높이는 약 205mm 정도 됩니다. 2A 배터리를 끼우면 약 230mm 정도 됩니다. 이 제품은 LED 램프가 3단계로 적용이 되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모드는 기본 모드입니다. 램프가 점등되고 약 20초 정도 켜져 있게 되고요. 가운데는 밝기가 더 밝아집니다. 얘는 요거의 가운데 모드의 한 절반 정도의 밝기고요. 가장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제일 밝습니다. 그리고 랜턴 기능이라고 해서 한번 켜놓으면 20분 동안 램프가 점등되어서 랜턴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릴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월트 드릴에 대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릴은 드릴 드라이버가 있고요. 드릴 드라이버는 토크를 조정하는 클러치가 있고, 그리고 토크가 고정되어 있는 드릴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햄머 드릴 드라이버는 여기에 석재를 타공할 수 있는 햄머 기능이 더 들어있죠. 18V, 20V 맥스 제품들 기준으로 보면 디월트 코리아에 총 11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DCD777 무브와 회전수가 1단이 500, 2단이 1750, 최대 토크가 42, 중량이 1.1kg, 작업 능력은 목재 30mm, 금속 13mm, 클러치는 15단계, 길이는 193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그 다음에 DCD778, 이 모델은 777 모델에 해머 기능이 추가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분당 타격수가 들어가는데요. 1단일 때 8500bpm, 2단일 때 29750bpm 이렇게 됩니다. 중량은 약 100g 정도 더 무거워지고, 작업 능력은 목재 금속은 동일하고요. 석재가 추가돼서 13m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CD777, DCD778 이 모델이 해외에서는 컴팩트 모델로 나와 있고, 국내에서는 스탠다드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브러시리스 1세대입니다. 그리고 DCD780, DCD785, DCD985 이렇게 세 제품은 브러시리스 제품이 아니고요, 브러시 제품입니다. 출시된 지 좀 시간이 오래된 제품이죠. 최대 토크는 780과 785가 60Nm, DCD985 국내에서는 프리미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3단계로 속도 조절이 되고 최대 토크가 55Nm입니다. 아무래도 브러쉬 제품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능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브러쉬 리스가 대세가 되면서 브러쉬 리스 제품보다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햄머 드릴이나 아니면 드릴 드라이버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780, 785, 985 이 제품은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출시된 지도 꽤 됐고 브러쉬 리스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DCD777, DCD778도 출시가 된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모델을 제외를 하고 나면 6가지 모델이 남습니다. 드릴 드라이버가 세 종류가 있고요. 햄머 드릴 드라이버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해서 모두 6가지인데 디월트에서 나오는 무선 드릴 제품이 세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아토믹 라인이 있고요. 컴팩트 라인이 있고 프리미엄 라인이 있습니다. 아토믹 라인은 DCD708 무브와 회전수가 1단일 때 450, 2단일 때 1650, 최대 토크는 65Nm, 중량은 1.08kg, 길이는 160mm입니다. 그리고 이 척은 플라스틱입니다. 아토믹 시리즈는 경량이면서 저렴하고 스탠다드 제품에 비해 능력이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척 같은 것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 기어도 아마 스탠다드 라인보다는 저렴한 부품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컴팩트 라인이 있습니다. DCD791 이 모델입니다. DCD791은 G2라고 나와 있습니다. BL-G2 2세대 브러쉬리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햄머 기능을 추가한 게 DCD796입니다. 최대 토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Nm고요. 햄머 기능이 있는 796은 분당 타격수가 1단에서 9350bpm, 2단에서 34000bpm입니다. 두 모델 모두 기존 1세대 모델에 비해서 30% 출력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으로 DCD991과 996이 있습니다. 속도가 1단, 2단, 3단으로 조정이 되고요. 991 같은 경우는 1단에서 450, 2단에서 1300, 3단에서 2000rpm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DCD996 같은 경우는 1단에서 500, 2단에서 1500, 3단에서 2250rpm입니다. 최대 토크는 둘 다 95Nm입니다. 디월트 제품 중에서 991과 996이 가장 높은 최대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CD991에서 햄머 기능이 추가된 996은 분당 타격수가 1단에서 8600, 2단에서 25500, 3단에서 38250bpm입니다. 무게는 991이 1.5kg, 996이 1.6kg입니다. 이 컴팩트 모델하고는 약 한 400에서 50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디월트 무선 드릴을 구매하려고 고려하시는 분은 어떤 라인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토믹이냐 컴팩트냐 프리미엄이냐. 아토믹은 무게가 가볍고 프리미엄은 무게가 무겁지만 프리미엄이 최대 토크가 아토믹보다 약 30Nm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토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시면 되고 높은 토크는 필요 없고 간단한 작업 위주로 한다 그러면 아토믹 제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 성능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는 이 컴팩트 라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토믹 시리즈는 이 조명이 3단 조명이 되지 않고요. 그냥 레버를 당겼을 때 20초만 켜졌다가 꺼지는 기능밖에 없고 컴팩트와 프리미엄 라인은 이 조명이 모두 3단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밝기 조정이 되고 가장 밝은 모드에서는 20분간 휴대용 랜턴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햄머 드릴 드라이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석재나 콘크리트를 타공을 할 때 햄머 드릴 드라이버로도 물론 타공이 가능하지만 전문적으로 타공을 할 때는 로타리 햄머 드릴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타리 햄머 드릴로 그런 작업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햄머 드릴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 이 제품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재원상에 무게가 1.1kg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게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무게는 1169g이고요. 2A 배터리를 끼우면 1527g, 약 1.5kg 정도 나옵니다. 컴팩트 라인과 프리미엄 라인에만
G2라는 설명이 써 있는 걸 보니까 아토믹 시리즈에는 브러시리스 1세대 모터가 장착된 것 같습니다. 제품의 전체 길이는 아토믹 같은 경우는 160mm, 컴팩트는 175mm, 프리미엄은 201mm, 햄머 드릴 기능이 있는 아토믹 제품은 175mm, 컴팩트 제품은 190mm, 프리미엄 제품은 213mm. 드릴 드라이버보다 햄머 드릴 드라이버가 약 한 15mm 정도가 다 전체가 깁니다. 전체 시리즈에서. 햄머 드릴 기능으로 가능한 작업이 칼부럭을 박는 그 정도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로타리 햄머 드릴을 따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햄머 드릴 기능이 없는 일반 드릴 드라이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